일단 아젠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젠다는 일단 챕터 1과 챕터 2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3차원 공차 분석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공차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3차원 공차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3차원 공차 분석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멘전이라고 하는 용어이고요.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오래 하셨던 분들은 촌법이라고도 옛날에는 용어를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상에 대한 사이즈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뭐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느 목적값을 갖는 기준값, 뭐 노미널 밸류 또는 뭐 목표값, 타겟 밸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그 설계자가 이러한 노미널 밸류 값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어떤 목적값을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의 사이즈 정보가 나와져 있는데 여러 가지 편차량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가공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이러한 편차량을 어떠한 그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들에 대한 범위를 어떠한 토러런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 한글로는 허용 범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제품들을 이제 저희는 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허용 범위 밖에 있는 제품들을 저희는 불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량으로 나온 제품들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폐기 또는 재가공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제품들을 측정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제품의 노미널 사이즈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허용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32개의 제품을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사이즈별로 수량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각의 사이즈, 그 다음에 수량이 이렇게 나온 것을 어떤 테이블로 정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통은 뭐 품질팀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이거를 가지고 어떠한 그 막대 그래프에 대한 형태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의 치수, 노미널 밸류와 허용 범위, 허용 공차 값이 있죠.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25라고 하는 그 항목은 어떠한 노미널 밸류, 타겟 밸류라고 합니다. 목적 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5mm가 목표 값이죠. 그리고 가공이 됐을 때 허용이 되는 범위랑은 빨간색 이점 세선으로 표기를 좀 해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2에 대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가운데 이 범위에 있는 항목들은 양품에 대한 그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러한 항목들은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되어져 있는 형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좀 보게 되면은 어떠한 품질 삼포 데이터를 뽑아서 참조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약간 산포, 약간 어떤 산 모양의 그 노란색, 산포가 보이시죠? 어떤 전기분포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그, 가공, 아니면은 설계, 아니면 조립 과정, 여러 가지 그 품질, 데이터, 인자, 이런 항목들에 의해서 전기분포 형태에 대한 그 품질값뿐만 아니라 산포가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가 아니면 가운데 지점으로 몰린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에 대한 민값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산포의 중심 그 선이 쭉 그어져 있죠. 여기에 있는 중심 라인 선은 목적값, 타겟 밸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산포 형태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제가 좀 왼쪽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상수 값들인데 뭐민 아니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캐니스, 퀴터시스 각각의 품질, 산포에 대한 값들을 뽑아서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실제 제품의 품질 데이터들을 공차 분석을 할때 반영을 해서 이상적인 설계 공차 외에 실제 품질에 대한 데이터를 반영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품질 팀이 혹시 사내에 있으시면은 품질팀에 물어보시면은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어떠한 게이지 RNR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미니탭이라든가 엑셀 시트로 해서 사내에서 관리가 되어져 있을 테니까 그 데이터들을 가서 공차 분석을 할때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용어 쪽으로 넘어와서 살펴보게 되면은 디멘전 토러런스 디멘전 토러런스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GDNT 지오메트릭 디멘전 토러런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내용을 조금 작성을 해 놨습니다.